안녕하세요. 한효진입니다. 새 프로젝트를 알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잡지 신여성을 들어보신 적 있지요? 아마 국어 시간, 역사 시간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우연히 이 잡지 표지 자료가 필요해서 찾다 보니까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얻게 됐어요. 신여성 창간호에 실린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한 마음에 현대 한글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국한문 혼용체에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근대 한글이라서 그냥 읽기는 무리가 있어서 번역하게 됐어요.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오디오 책으로 녹음해보게 됐습니다. 신여성 창간호는 1923년 9월 15일에 발행되었습니다. 꼭 100년 전이지요. 신여성 창간 100주년을 맞이해서 9월 한 달 동안 창간호에 실린 글을 조금씩 유튜브에 오디오 책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자료를 읽다 보니 신여성 잡지는 남자분도 글을 많이 쓰셨어요. 여성 계몽에 대해 뜻깊은 선진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100년 전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어땠는지 시대를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아무쪼록 한 달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신여성 창간호 읽기 시작합니다. 뿅!